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코 FX의 킹 크런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코 FX의 블랙박스 시리즈의 첫 번째 페달인 킹 크런치는 이름에 걸맞게 다이나믹한 풀바디 빈티지 앰프의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네. 가장 낮은 게인 설정에서는 변경되지 않은 깨끗한 클린 사운드를 제공하며 드라이브 컨트롤을 높이면 고조파와 약간의 컴프감이 발생한다 라고 하네요. 게인량을 더 높이면 크랭킹된 앰프처럼 그르렁거리는 펀치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피킹 다이나믹스와 기타 볼륨 컨트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런 앰프 기반의 앰프 이너박스 타입의 이 페달들의 이 장점이 연주자가 페달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볼륨 컨트롤로 기타 볼륨 확 줄였을 때는 클린 리듬 커팅이 가능하고요. 볼륨을 확 높였을 때 이 드라이브 질감이 확 나타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꾹꾹이라고 표현됐던 이 오버드라이브 페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힘들잖아요. 요런 앰프 기반의 이 페달들 같은 경우는 이 특히나 이 오코 FX의 킹 크런치 같은 경우는 이 피킹 뉘앙스와 그리고 이 연주자의 볼륨 컨트롤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그냥 앰프 사운드가 좋지? 자, 일단 다 12시입니다. 상품 설명들이 항상 보면은 군더더기 없고요. 딱 정확하게 포인트 하나를 딱 짚어서 그거를 설명하고 끝냅니다. 이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에서 각종 수식어와 다양한 형용사들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페달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리뷰를 하는 저희조차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오코 FX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걸 위해 개발했어. 딱 얘기하면 딱 그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는 게 저는 참 독일스럽고 시원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기타랑 세팅이 앰프랑 뭐 이펙터 세팅 아무리 똑같이 사람이 바뀌면 소리가 완벽하게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어떤 제가 기타라는 관심이 있어서 그 기타 소리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젊은 연주자가 이제 연주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되게 멜로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타를 받아서 제가 쳤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결론적으로는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도 말이죠. 제가 굉장히 좀 약간 피킹하는 거나 이게 터치가 좀 남들보다 좀 많이 셉니다. 그때 이제 저 말고도 다른 기타리스트 쳤는데도 되게 멜로우하게 났는데 제가 치면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좀 감을 하시면서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언젠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쳤을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서서 설명드린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연주자의 피킹 다이나믹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랑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네. 자, 이 상태에서 설명한 대로 드라이브를 다 줄이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드라이브를 적당하게 주고요. 베이스를 높이고 하이를 깎아서 갑자기 되게 멜로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연주자들 중에서 저 역시도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드라이브를 조금 많이 줄인 상태로 오버드라이브를 켜놓고 그거를 디폴트 클린 상태로 잡아놓고 연주를 자주 하거든요. 이런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탁월한 이펙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친구를 프리로 써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은총 씨가 중간중간에 강한 어택으로 연주를 했을 때랑 그리고 혹은 힘을 풀고 부드럽게 연주를 했을 때랑 그리고 한 줄을 쳤을 때랑 여섯 줄을 쳤을 때랑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만큼 연주자의 뉘앙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앰프 기반의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사운드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하이를 좀 높이고요. 드라이브를 많이 줘서 네, 베이스와 트레블을 둘 다 높인 상태입니다. 하고 그
그 저희가 이제 뭐 맨날 설명하는 그 앰프 찌그러지는 소리. 맞아요. 그 소리도 잘 나고 되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오코 FX가 전통이 있고 오래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뭐 발맞춰서 혹은 좀 앞서서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킹크런치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름처럼 킹크런치하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간만에 이 이름이랑 이 악기 소리가 잘 매치되는 배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의 기분을 잘 나는 이펙터. 실제로 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오코 FX가 제공한 상품 설명과 완전히 동일한 군더더기 없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상품 설명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주자의 피킹 다이나믹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초심자들이 연주를 해도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페달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주를 하면서 강약, 중강약 이렇게 잠번지도 날리고 어퍼컷도 날리고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 프로페셔널 연주자를 썼을 때 더 빛을 발하는 페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아주 잘 만든 패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 블랙박스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